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 평점이 더 높다. 그래서 수시를 더 늘려야 한다. 꼭 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자원과 활용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직업세계에 필요한 6가지의 능력을 출신 전형에 따라 점수화한 건데요. 그 6가지가 자기관리, 대인관계, 자원정보기술 활용, 글로벌, 의사소통, 종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실제 졸업 이후에 상당히 필요한 능력들이죠. 자, 그럼 전형별로 점수가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정시 출신이 47.56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학종의 수시 전형이 43.41점이고요. 학종 전형 출신이 41.66점으로 가장 낮았어요. 저도 처음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면 정시 출신 학생 점수가 거의 15%가 높아요.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6개의 영역 중에 학종 전형 출신이 정시 전형 출신 학생보다 높은 건 일단 이 연구 결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학종 출신 학생들이 못났냐? 그건 아닙니다. 학종 출신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 출신 학생보다 높다고 정시 출신 학생들이 못난 게 아닌 것처럼요. 다만 메시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만 학점만 가지고 어떤 전형이 더 낫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입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수는 거의 수능을 준비했던 정시 출신 학생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시 출신들이 반수 비중이 크죠. 반수하느라 이 학점이 낮은 걸 수도 있고요. 또 대학 학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잘 듣고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과 관계도 있고 성실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학종에서 내신 잘 챙기는 것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리고 몇몇 공신들은 수시, 정시 그냥 뭘 해도 최고의 대학을 가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얄미운 놈들이죠. 이 친구들이 그럼 둘 중에 뭐로 갈까요? 수시로 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 수시로 먼저 뽑으니까 수시, 정시 뭐가 나온지와 무관하게 순서가 먼저여서 이 학생들이 수시로 갈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말한 것과는 반대로 수시 학생이 유능할 확률이 높다는 걸 수도 있고요. 결론은 대학 평점이 높은 거 하나로 어떤 전형이 더 낫다, 무조건 이걸 확대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종 출신 대학생들의 학점이 높은 걸로 수시나 학점의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수시 자체가 이렇게 점수로만 평가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학점이 높으니 학종 제도가 낫다? 딱 맞는 접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